내년 총선 공천을 앞둔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인 새판짜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험지 차출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까지 전격 터져나오며 공천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가비 지역구인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문 의원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사하갑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역구로 이번에도 현 수석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사하을 출마가 거론되온 허 전 시장이 사하갑으로 전격 방향을 돌린 데에는 현 수석과 허 전 시장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지난 2월 이한구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당내에선 추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자리가 생기면 다른 지역구에서 힘겨운 공천 경쟁을 벌이는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기 마련. 공천룰 전쟁을 앞두고 돌출 변수가 잇따르면서 예측 불허의 연쇄 반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